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7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부터 11장 마지막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또이 자리에 나올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흔히 하나님 뜻만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런 고백을 자주 줄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 말씀하시든지 신비적으로 말씀하시든지 그런 방법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성경의 내용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러한 뜻을 또 실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12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결국 남, 다른 뭐 하나님 이게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접할 때, 처음에는 이게 내 이성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래도 결국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접할 때, 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율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뭐 아이들이 꼭뭐 부모님 좋으라고 밥 먹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어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계명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순종하면 그것이 혹내 욕망을 절제해야 하고 불편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와 내 가정과 국가와 민족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안 지키면은 우리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뭐 결혼 생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서만 그러한 성적인 연합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너무 이런 것들이 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분별하게 그거를 지키면은 나에게 불편한 것 같고 특히 뭐 청년 세대들은 뭐 고루한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지킬 때 궁극적으로 행복이 그 가정에 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불편한 것 같다고 이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선민이라고 또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특권인 것처럼 여기고 교만의 이유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기 또그 마음의 순수성까지도 점검하시죠. 또한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적할 때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고개를 낮추고 돌이켜야 하는데 끝까지 교만하게 목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추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잖아요. 왜냐? 그가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말랑말랑한 겸손한 상태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시죠. 그런데 우리의 교만이 주로 언제 드러납니까? 주로 사회적 약자,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런 교만이 나타나죠. 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이렇게 각가지 폼을 잡는 게 그게 부끄러운 우리 인생들의 민낯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봐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에서 19절이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이런 나그네 같은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고별 설교처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건데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뭔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때 급한 명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될 명령. 그런데 이렇게 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두시고 계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19절에 야 너희들이 나그네에 특별히 사랑해 줘야 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뭐 독일 같은데 광부로 갔고 우리가 연약할 때 간호사라도 많이 갖고 국력이 이렇게 좋지 못했을 때 또 뭐 베트남 같은 전쟁에도 참전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외자를 또 유치해오고 또 이렇게 나라가 성장을 했는데 그때 생각 못하고 우리가 좀 살만하다고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뭐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막 그런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금을 체불하고 안 주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는 중국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유학생이 이렇게 전단지 아파트에 돌리는데 막 경비 아저씨가 이 유학생을 막 때리더라고요. 때려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때 생각을 한다면 이곳에 있는 약한 연약한 뭐 이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또 우리 뭐 이런 말도 있죠. 시집살이 해본 사람 당해본 사람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호되게 이렇게 시집살이 내가 그것을 당해서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은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동일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목격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힘든 거 있었지? 상처가 있었지? 그 상처를 그냥 가지고 꾹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의 입장을 더 잘 아니까 너희가 그들을 잘 섬겨줘야 된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기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지만 참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목양하면서 서울로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담임 목회자인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다 투영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곤 하는데요 우리 사랑방 공동체에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이유는 나도 그것과 비슷한 상처와 과거와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치유되었으니까 그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가 그분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 곁에 우리에게 두신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쉽지 않지만 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맡길만 하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그분이 다른데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내 곁에 두신 선물이라는 거죠. 내 성품과 내 인격을 성장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때 부활이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부활이라는 그 방송을 해준 것이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때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상처를 넘어서 상흔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흔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만지고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흔이라는 것은
그냥 상처로 남지 않고 치유된 그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미 상처가 치유되어 상흔이 되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 과민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나는 과연 여전히 상처를 가졌는가, 아니면 예수 사랑으로 아물어진 상흔을 가졌는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나의 상처가 치유된 자만이 그 상흔을 활용하여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어 줄수 있고 그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세요. 20에서 2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단순히 노예 해방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애굽 땅에서만 구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 설계도도 주시고 수많은 율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냐?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2절이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갈 때는 겨우 70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다. 여러분, 생각나는 약속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려고 오시는 분들, 그 수많은 크리스천,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된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권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 유용한 권고예요. 세 가지를 권고해 주고 있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의 모든 명령을 대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절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자.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내 곁에 그 연약한 자가 있는 거다 어떤 이유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실 목양이라는 게 궂은 일이죠. 너무 진짜 우리 성도님들 참 사랑 방언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게, 왜냐면은 제가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더 고슴도치처럼 이 마진이 없는 것이죠. 이 영적 베이비 같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상처가 아닌 상흔을 가진 자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가 목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수의 상은을 지닌 자로서 이 상처 입은 자들을 이 땅에 또 상처 입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특히 연약한 자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들을 정말 예수의 상흔을 우리도 함께 지닌 그런 성숙한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정말 예수의 상황으로 품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정말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게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들을 품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그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 예수 밑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사명을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 정말로 또 제가 주님 앞에 날마다 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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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제가 겸손히 아버지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 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오신 분은 한 분도 없고 하느님께서 정말 철저한 섭리 가운데 내 곁에 보내주신 그러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투영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형제의 연약함을, 자매의 연약함을 이미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것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그 상흔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넓은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나에게 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볼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서울로 공동체적으로도 감사할 것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이제 첫주 힘차게 시작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모든 관객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예고부터 또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또 다음 세대 예배도 정상화돼서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션홈 사역 있죠. 또 학교와 연관되다 보니까 지금 홀딩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또 그런 것들이 열려가지고 또 우리가 청년들도 신앙생활 할때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우리 사랑방언들 또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장 급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우리의 진정 성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진실되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